안녕하세요, 조초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친구 자아씨랑 운동을 같이 할 건데요. And I don't know any Korean. Well, hello, Korean ladies. My name is Josh. You're about to get a workout in. What do you want me to tell him? Nagochu Deguti Chin or something. He said that's, I'm the best American you'll ever know, but he laughed, so I don't know if that's what that actually means. 제 친구가 자기 고추가 미국산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제 자아씨랑 친구랑 같이 이제 어깨랑 팔 운동 할 건데, 쓸데없이 힘주는데, 자아씨.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운동하고 예, 이제 운동 시작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운동 같은 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Such a Korean dad. Yeah, dude. I give in to the lesser fight. My body aches to be satisfied. My weakness comes and goes. My weakness comes and goes. I'm reaching out for the easy high. Please fortify this strength of mine. My weakness comes and goes. My weakness comes and goes.
I just started my cut. That's why it looks so bad. So 방금 이제 여기 위층에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좌씨랑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일단 펌핑을 이빠이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펌핑 좀 이빠이 받고 원래 오늘 제가 뭐 어깨 운동하기로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운동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사진 하나 건져왔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올리려고 왔고요. 친구도 똑같고 가끔씩 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친구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소셜미디어에 몸 좋은 거 사진 딱 하나씩 올려주는 거 그런 것도 가끔씩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이런 식으로 와갖고 복근도 좀 보여주고 좀 나대주고 그러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Walmart. So we're going right now. 방금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친구랑 월마트 가갖고 저 이제 치킨도 좀 사고 그러면서 이제 장 보는 거 이제 블로그를 올리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방금 운동 끝나고 피곤한데 솔직히 뭐 사진도 찍고 오늘 뭐 그렇게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It'll be funny if you show your fans cookout and tell them that you cannot go there. 여기 가지 마세요. 여기 쿡아웃이라고 보이거든요. Down is for the obese people. Look how many people. 뚱뚱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래요. 옆에 친구가. 여기가 이제 그 쉐이크 팔고 이러는 곳인데. Chinese slur. 그래갖고 뭐 아무튼 가면 뚱뚱해지니까 밀크 쉐이크 드시고 싶으면 이제 프로틴 쉐이크 드시는 게. 프로틴 쉐이크. I know it's so Korean. 자기 한국말 줄 안다고.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너 친구가 Anybody who watches my channel is gonna have no idea what he's talking about. 그래 아빠 아무튼 이제 월마트 가서 우리 치킨 사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장 보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거 있으면 참고하세요. 제가 뭐 먹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무튼 이제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오늘 카메라 사서 신나갖고 이것저것 많이 찍고 있어요. 아무튼 월마트에서 뵙시다잉. 고추즈 바나나 보고 고추래요. Bro, this is gonna get like 10,000 views right there. That was a good one. The Korean circuit thing is hilarious. Yeah. Cashew. Jocho gochu. Jocho gochu. 제 고추가 이만하다고 친구가. 나 내 고추 내 고추? 어허 바나나 내 고추 바나나가 자기 고추라고 그러네요. 이 치킨이 큰 거 하나가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이제 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만 원 정도 딱 되고요.
I love chicken. I will drink this raw. Protein, easiest way to get it because I'm lazy. 100 grams, and I'll drink that all tonight. The only good thing that does is make your breath smell like a fish. I know. 저 아씨가 이거 먹으면 입에서 생선 냄새 난대요. 메이킹 올 카인드 게임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운동을 하고 왔고요 저씨랑 이제 운동도 하고 장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인스타그램 사진도 찍고 이러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그 저씨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는 거 까먹지 말고요 그 이제 그 같이 이제 제가 비디오 같이 찍자고 해갖고 친구가 흔쾌히 수락해주고 이제 이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 앞에서 한국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약간 얘네들은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 기분이 나빠하는 사람도 몇 명 없잖아 있는데 저 아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정말 좋은 친구여서 아무튼 인스타그램 꼭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게스트를 막 불러갖고 막 같이 운동하고 이러는 걸 이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혼자 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친구도 이런 식으로 같이 와서 운동하고 이래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비디오를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더 뭐 보시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뭐 백인 친구랑 운동하는 거 흑인 친구랑 운동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또 이제 좌시랑 같이 이제 질문 대답하는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시간 갖고 이러면 좋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알려주시고 비디오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새로 사갖고 너무 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